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다. Birth, 탄생, Death, 죽음 그 사이에 있는 건 C, Choice. 그렇습니다. Choice. 선택의 기로에 놓인 여러분을 위해 대신 선택해드리는 이 시간 본격 대결 상담쇼. 그래, 그래. 결심했어. 동해 반쪽, 서해 반쪽, 홍길동처럼 엄청난 활동을 하시는 이분. 지난 시간에 엉겹결에 이겨서 그래도 언제 그랬어요 또 이분. 에이, 그랬잖아요. 준우의 레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대축일입니다. 휴일이기도 하고. 아, 그래요. 뭐 오늘 포함해서 사실 지난 금요일부터 쭉 쉬시는 분도 있고. 네. 황금 연휴로 지금 즐기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네네. 뭐 내일까지 연차 붙여가지고 쉬는 분도 있고. 아, 맞습니다. 우리 추불리는 계획이 있으신지 어떻습니까? 네, 뭐 이제 그 오늘까지 이렇게 또 연휴. 였죠. 예.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남은 8월이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여름도 이제 거의 가고 있어요. 아, 또 올 여름 습하기도 네. 참 습했는데, 네. 그래도 막 엄청나게 또 더운 것까지는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년에 비하면. 아.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가을을 또 기다려 봅니다. 아, 그래요. 이 마음 가을 춥자 예. 수준호. 그렇다라는. 가을 거. 남자. 본인의 계절이 또 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 계절을 또 만끽하시길 바라면서 예. 네, 이 계절도 만끽을 하시고 네. 지난주에 승리하셨으니까 승리도 만끽을 하시고 아, 예. 일단은 엉블리로 거듭나면서 네네. 네, 엉덩이 춤이 굉장히 뜨거웠죠. 그렇죠. 예. 제가 또 힙업이 잘된 남자 힙준호 네, 엉준호로 이제 많이 알려졌나요? 자기가 얘기해놓고도 토크 저 혼자 얘기하고 혼자 어필하는 부분인데 아, 뭐 그렇게 됐어요. 좌우로 네. 따로 움직이는 엉덩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예, 많은 예.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는데 네. 벌칙을 추천해주셨던 분이 강대레사님이셨고 네. 우리 7살 딸 도로테아가 네. 함께 이 엉덩이로 이름 쓰게 하면 좋겠다고 벌칙 추천을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아. 저희 윤솔 도로테아가 네. 자다께서 같이 봤습니다. 아. 대박. 크크크크크크. 7살 어린이에게 유해한 콘텐츠였을 텐데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 네. 저도 좀 드리면서. 네. 거기에 더해서 우리 7살 도로테아가 추블리의 성체 찬미가 뮤비를 보더니 네. 너무너무 좋아하더라. 네. 추블리가 신부님으로 변했다면서. 오. 뮤직비디오에 신부님이 추블리 아니고 다른 신부님 맞죠? 제가 물어보기로 했는데라고. 네. 추블리는. 우리 뮤비에 나오신 분은 평촌성당 보좌 정재규 베드로 신부님이시고요. 예. 아주 또 멋지고 마음씨도 참 고우신데 이 외모도 너무 뛰어나셔서 강동원 닮은 꼴이시죠. 예, 많은 신자들이 또 사랑을 하는 예. 그런 또 신부님이십니다. 네. 그렇지만 또 노래를 하는 추블리의 모습도 예. 거의 뭐 부재까지는 보인다. 아니요. 항상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일곱 살 아이가 신부님이라고 지금 하잖아요, 추블리가. 일곱 살 아이가 이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어린아이의 눈입니다, 여러분. 다시 네. 한번 청소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하면서 그래! 결심했어! 자, 예아 형제와 오늘도 함께 해야 할 텐데 무슨 시간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래 결심했어는요.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선택의 기로에 놓인 행복가족을 대신해서 GD와 제가 각각 좋은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각자 자신의 생각을 어필하는 거죠. 예. 저희의 의견을 듣고 나서 행복가족이 가장 많이 선택한 사람이 이기는 그런 코너입니다. 네, 그리고 행복가족들이 정해준 벌칙까지 받는 네. 이 시간 여러분의 고민과 벌칙 추천 받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또 무료 빵톡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고민이나 아니면 이런 벌칙 어때요? 라고 남겨주시면 좋아요. 지난 시간까지 해서 스코어가 25대 23. 네. 한 점. 따라오셨습니다. 아, 25대 23. 아직 예. 갈 길이 좀 참 3만리. 그러니까요. 예, 아직 네. 뭐 3만리 넘어서 이제 3천리, 3만 3천리까지. 네, 네. 근데 의외로 네. 이열치열이 많았습니다. 저는 인행치열이 당연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생각보다 또 추어탕 좋아하는 분들 그렇게 많이 나오시면서 그러니까요. 제가 또 추어탕 좋아하거든요. 예. 와, 이렇게 참
얼떨결에 이기게 됐어요. 얼떨결에 이겼습니다. 네. 엉겁결에. 예. 네. 이 가을을 기다리는 추남. 예. 아, 잠깐만. 뭐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했죠? 육수지디님. 육수나 뽑으세요, 진짜. 육뽑남이라고 그랬죠? 육뽑남. 육뽑남? 네, 육수뽑남. 자, 깜짝 놀랐네요, 진짜. 자, 또, 예, 어릴 적 별명, 추남이었죠. 아, 그렇군요. 추어탕으로 어필이 되면서 추블리가 이겼고요. 네. 제가 져서 벌칙 수행을 해야 합니다. 아. 오늘 준비한 벌칙, 우리 추블리가 좀 소개해 주시죠. 아, 오늘 정말 또 다양한 벌칙들, 여러분이 정말 또 잔인한 벌칙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예. 예, 그 중에 하나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2열 치열을 뽑은 우리 GD, 그에 걸맞게 뜨거운 물 한 잔 원샷. 2열 치열은 본인이 뽑으셨잖아요. 제가 2냉 치열을 뽑았고. 아, 잠깐만, 나 헷갈렸어. 이, 그러네. 2열 치열이 이겼으니까, 나 이제. 제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제가 말을 잘못했으니까 추블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마터면 제가 마실 뻔했어요, 여러분. 아, 뽑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이긴 거를 이긴 그 이열치열을 진 사람이 수행한다. 와, 나 이거 어렵다. 예. 이거 어렵다. 왜냐하면 예. 이열치열, 이냉치열이 비슷하니까 어감이. 네. 그래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예. 네. 제가 이냉치열을 뽑고 졌기 때문에 네. 이열치열을 많이 고른 행복가족들의 마음을 본받아 예. 그 마음을 아로새기며 네. 이열치열로 이 더위를 극복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좋습니다. 제 눈앞에 아니 이게 텀블러가 약간 보온이 되는 건지 했는데 넘어가는 열이 지금 장난이 아닌데요. 여기 윗부분 만져보세요. 여기 윗부분. 오, 진짜 뜨거워요. 예. 네. 아니 너무 뜨거운 물을 넣으셨네요. 와, 진짜 뜨거운데요. 예. 이걸로 이거 한 잔 마시면서 코로나 가라 코로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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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가라.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부를게요. 예예예. 예, 예. 자, 오늘은 제가 벌칙 수행.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들어오십시오. 우리 추블리의 좌엉덩이 우엉덩이 움직이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좋습니다. 예, 뜨거운 물 한 잔 네. 시원하게 좋습니다. 마신 다음에 코로나 가라 노래 부르기 수행하겠습니다. 아니 그 노래를 왜 부르는 거예요? 자, 마스크를 벗었고요. 네. 마시겠습니다. 김나요? 김나는 거 보세요. 어우, 아니 이런 물로는 벌써 컵라면 끓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잠깐만요. 오우, 아, 뜨거. 아, 뜨거. 아, 잠깐만, 진짜로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아, 뜨거. 한번 더. 아, 왜 이렇게 즐겁지 나는?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정말 뜨거워요 이거. 피디님. 아니 물을 어떻게 이런 거? 아, 여기까지. 자, 와. 코로나 가라. 코로나 가라. 뜨거, 내 성대. 가라 가라. 코로나 가라. 아우. 아우, 코로나 가라. 아우, 정말. 아, 코로나 한번 싹 걸린 다음부터 사이렌까지 울려요. 진짜 코로나 가라를 또 나오는 것 거예요. 같아요. 아니, 뭔 곡이 또 나오는 겁니까? 좋아요. 아, 가네요. 갑니다. 아, 가래까지 끊는데 이것까지 가버렸으면 좋겠네요. 후!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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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침부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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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갑니다. 가버려. 렛츠 고! 코로나 가라. 가라. 코로나 가라. 가라. 코로나 가라 가라 가라. 우후. 더워요. 정말 지지난 주에 어떻게 코로나한테 당하고 나서 예. 오늘 뜨거운 물 어떻게 이제 완전히 이제 물러간 것 같죠? 아니 김이 계속 올라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 아니 코로나가 물러갔냐고 물어봤는데 너무 뜨거웠는지 계속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 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네요. 코로나가 맞든 같든 네. 너무 뜨거웠습니다. 야, 아. 이게 여름에 살짝 땀이 이렇게 배어나오는 거 보십시오. 여기. 그러니까 또 오늘 지디님이 또 단추를 두 개 풀어서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면 지디님의 이제 들추시는 겁니까? 이 속살을 물론 유부남이지만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자꾸 왜 지난 시간엔 지디님 유부남이라고 그러고 제가 결혼했다고 얘기하고 봐서 뭐하나. 아, 정말 그래. 결심했어. 저는 추블리의 셔츠를 속살을 공개하면서 네. 시원하네요. 시원하네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열치열 하셨네요. 이열치열 효과가 있었다. 네. 저도 이냉치열로 어필하긴 했지만 이열치열의 급공감 하면서 이렇게 좋아요. 벌칙 수행 시원하게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누가 지게 될지 여러분의 벌칙 추천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마구마구 추천을 해주셔야 저희가 또 그 벌칙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추블리는 승리를 했으니까 잠시 후에 승리송. 네. 오늘 불러주셔야죠. 네.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예. 오늘은 또 어떤 노래를 불러주실지. 그 전에 오늘 고민 사연 만나봐야 할 텐데요. 어떤 사연 도착했는지 알아볼까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우리나라가 1910년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후 35년 만에 주권을 되찾은 광복절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기쁨 두 배, 성모승천 대축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휴일이기도 하지만 의무 대축일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닐 거고요. 행복가족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 같은 날 미사 먼저 드리고 놀거나 볼일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일단 볼일부터 보고 저녁 미사 드리는 게 나을까요? 핫핫! 매번 공휴일과 의무축일이 겹치면 고민인 저를 위해 예야 형제님이 깔끔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사연은 미사를 먼저 드리고 네. 놀거나 볼일을 보는 게 나은가? 네. 일단 볼일부터 보고 저녁에 미사를 드리냐? 네. 이런 선택의 기로에 노인분의 사연이었는데 오늘 성모승천 대축일이라 네. 의무축일이죠. 네네. 또 광복절이라서 이런 날이 또 겹치면 맞아요. 네. 또 이 휴일이니만큼 일정이 네. 오전에 있거나 아니면 오후에 있거나 네. 이럴 때 고민이 되긴 됩니다. 아. 예. 그러면 뭐 알아서 일정대로 하시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아니 뭐 본인 일정에 맞춰서 하시는 거죠. 뭐. 솔직히 예야 형제의 말은 그 말이긴 해요. 예. 예. 굳이 이걸 또 고민까지. 그렇죠. 예. 그냥 일정 맞춰서 뭐 미리 드릴 수도 있고 네. 늦게 드릴 수도 있고 한데 교중을 드릴 때와 저녁 미사를 드릴 때 그 미사의 분위기가 또 다르고. 네네. 그 특유의 미사의 그 시간대의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미사 시간대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오늘이 의무 대축일인데 가톨릭 교회는 의무 축일이 있잖아요. 주불리. 네, 우리 또 1월 1일에 이렇게 전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네, 주님 부활 대축일. 예. 그리고 오늘 바로 8월 15일이죠. 성모 승천 대축일이 있고 또 주님 성탄 대축일 또 예. 이렇게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사 참례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네. 사실은 어제 미사를 드렸을 거거든요. 주일이라서. 네네. 우리 행복가족들 대부분이. 네. 근데 또 월요일이 대축일이라 미사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 또 참 그리스도인답게. 양쪽에 엄지척. 미사가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세요. 예수님께서 성체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꼭 가십시오. 아 그럼요. 예 네. 가셔야죠. 네. 맞습니다. 앞서서 우리 추블리가 여러 번 말했다시피 8월 15일 예, 공휴일 광복절이자 성모승천 대축일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 볼일 먼저 보고 미사 드릴지 미사 먼저 드리고 볼일 볼지 이런 고민이신 행복가족들이 많으실 텐데 네. 어느 쪽으로 가실지 선택하셨습니까? 아, 저는 또 늘 명확한 선택에 이게 있죠. 그래요? 아까 뭐 이열치열, 이냉치열도 잘 말을 못하던데. 뭐 잘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못할 거예요. 이렇게 받으시네. 그래! 결심했어! 예야 형제의 선택 공개합니다. 그래. 결심했어. 네, 저 추준호 예레미야의 선택은 아침에 미사 먼저 드리고 놀기. 네, 저 GD의 선택입니다. 볼일 먼저 드리고 저녁에 미사 드리기. 네, 코로나 가라 코로나 가라 외치다가 코로나가 자녀로 남은 그래 결심했어. 그래. 예, 살아있는 그 목소리로 네. 제가 들려드렸고 추블리의 선택은 미사 먼저 드리기. 네. 저의 선택 볼일 먼저 보기. 그렇죠. 입니다. 네. 이번엔 추블리가 먼저. 아, 네네. 어필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그 주일에도 뭐 다른 어떤 일정이나 막 이런 게 없으면
그 아침에 미사를 가는 거를 좀 더 선호하긴 해요. 어, 그래요? 네. 뭐 최근에는 어쩌다 보니까 저녁 미사들을 좀 연달아서 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되도록 아침에 가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아침에 미사를 드리고 났을 때 그 하루에 어떤 그 상쾌한 기분이 있어요. 그 정말 그 미사를 갔다 와서 오늘은 내 또 미사를 다녀왔다 라는 하나의 그런 뭐랄까 좀 시원한 기분도 있고 성취감. 예. 네. 그런 걸로 이제 하루를 쭉 이제 그 남은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 아침에 뭐 보통 11시 아니면 10시 반에 이제 교중미사가 봉헌되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뭐 전례적으로 이제 뭐 대미사라고 해서 어쨌든 가장 그 본당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미사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그 미사에 저는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미사에 되도록 참여를 하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하고 나서 어디를 뭐 볼일을 보든 뭐 친구를 만나서 놀든 뭐 무엇을 하든 좀 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아침에 먼저 미사 드리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네. 미사 먼저 드리고 볼일 보기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해서 교중 미사를 드릴 수 있다면 네, 대미사의 은총을 네. 누리는 걸로. 그래요. 그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예. 저는 거기에 더해서 볼일을 보고 미사 드리는 그리고 또 저녁 시간대에 미사의 감성이 있거든요. 네. 그게 참 좋아서 추천을 이 사연자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네. 성경 구절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역대기 상권 23장 30절 주님께 찬성과 찬양을 드리고 저녁에도 그렇게 하였다. 일단 주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 8월의 소소한 챌린지라고 저희가 또 잔학기나 성구경 긋지 않습니까? 네. 주님과 함께하는 건 당연한 거니 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일을 그리고 또 대추기를 일정 그대로 하면서 잊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의미로 저녁 미사를 드리면 뭔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때 미사를 드리고 딱 이 저녁 시간을 보내면 그게 참 평화롭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저도 미사 해설을 할 때마다 해설 마무리에 성호를 긋고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라고 딱 한 말씀 드리거든요. 예. 그 마음 그대로 오늘 대축일에 일정 있으신 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리고 네. 지금 방송 듣고 보시는데 아직 미사 못 드리셨다면 오늘 일정 그대로 한번 소화하시고 저녁에 미사 드리면서 오늘 주일 동안 내가 뭐 했지? 시작부터 미사 직전까지 한번 쑥 돌아보고 네. 그 안에서 주님과 얼마나 가까웠었지? 이것도 묵상하시고 네. 그 다음에 성체 모신 다음에 개인 성화도 되고 집안에 가서도 좀 더 평화롭고 네. 한 주를 또 평화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일을 보고 저녁 미사 드리기 네. 예,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게 그 이런 대축일에 예. 사실 저녁 미사 없는 본당들이 좀 많아요. 아, 보통 아침에만 없다. 하는 예, 본당들이 뭐 아주 큰데 말고는 예. 또 아침에 이렇게 뭐 한 두어 대 이렇게 있거나 하더라고요. 예. 네. 아침이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네. 큰 성당이 있는 곳으로 나들이를 가시는 것도 좋겠다. 야, 휴일이니까. 굳이. 명동으로 오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까지. 명동까지 오랜만에 한번 오시면 지금, 얼마나 좋아요. 지금 광복절인데. 지금 제주도, 부산, 광주 이런 데 제주에 주교자 한번 가십시오. 그러면. 각 교구에 주교자 성당들 있지 않습니까? 어, 괜찮은데? 요리조리 피하면서 이건 그래! 괜찮은데? 결심했어! 네. 예. 추블리의 어필은 미사를 먼저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일정을 쭉 소화하기 네. 저의 어필은 일정을 쭉 소화하고 저녁 미사 드리기입니다. 네. 근데 교중미사 물론 대미사의 은총도 있습니다만 네. 이게 시간이 좀 이렇게 촉박한 그런 경우에 미사 시간이 길어지면 네. 또 분심으로 마무리되는 순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저녁 미사는 뭐. 평균적으로 좀 짧거든요. 오, 굉장히 근데 좀 좀 이게 예, 그, 실리적으로 실리적인 예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래 저녁 미사를 일정 소화한 다음에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또 이제 전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 볼일을 보고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돌아와야 된다는 또 그게 있잖아요. 그 저녁 미사 시간이 만약 7시다. 예. 그러면 아, 7시까지 막 차가 막혀도 어디 뭐 나들이를 갔다가도 아, 막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으로 또 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침에도 그게 뭐 길어져서 뭐 초조할 수 있다지만 아침엔 오히려 그냥 끝나면 간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언제 끝나든 이렇게 간다.
라는 생각인 거고. 방금 추블리가 아주 좋은 얘기를 했죠. 아침도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그렇지만이라면서. 아예 똑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그런 뜻으로 제가 아침에 미사를 못 드리거든요. 아, 왜요? 뭐 미사를 가야 되면은 약간 그래도 준비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아침에 미사를 못 드린다고요? 예, 네, 그래서 항상 저녁에 저는. 최악의 신자. 아, 최악까지 사과하세요! 너무 극단적인. 그렇다면, 뭐, 미안요? 왜냐면 씻고 네. 또 성당 가기 전이니까 좀 네. 닫혀 입는 게 좋고. 아, 그렇죠. 그런 준비 시간을 생각을 했을 때 항상 아침은 너무 촉박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아침에도 혹시 단추 두 개 풀고 자 마지막... 하나 염입니다. 저녁 미사 때 괜찮은 것 같아요. 단추 두 개. 오늘 단추에 약간 집착하시네요. 아유, 좀 아, 예, 멋있어가지고. 예. 그래요. 오늘은 정리를 하면은 추블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아침에 미사를 딱 드리고 일정을 소화를 한다. 그리고 네. 저는 일정 다 소화하고 마무리에 미사를 드리면 좋겠다. 네. 이렇게 예, 저희가 어필을 했습니다. 예, 추블리 GD 골라주시면 좋고요. 3943님 문자 주셨거든요. 네. 저는 늘 새벽 미사로 하루를 시작해요. 아침잠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새벽 미사 가는 게 습관이 됐어요. 일단 마음이 편해요. 네, 새벽 미사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예 일어나자마자 가는 그런 미사. 네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새벽 미사는 일어나자마자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제 한밤중일 수 있어요. 아, 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네. 그런 분은 저를 고르시면 됩니다. 네? 저녁 미사. 저녁 미사로 가야죠. 새벽이 한밤중이기 때문에. 아니 뭐 9시 11시 타임인데 뭐 한 2시쯤 일어나신 다음에 아침 남은 일정 설렁설렁 소화하시고 아침 좋아요. 네. 2938님. 저는 무조건 추블리픽. 아, 조건이 없네요. 왜냐? 행여와 가족분들 예. 어떻습니까? 아침형 인간, 아침형 아, 사람들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침 미사 가시겠죠. 예. 자연스럽게 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진짜 행여화를 진행하시는 분이 그런 식으로 해? 제가 또 저녁 미사의 감성을 알기 때문에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왜냐하면 우리 지디님은 행여화를 진행을 하고 또 그러고는 저녁에 이제 미사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들이 많잖아요. 예, 일을 하니까 또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있으니까. 거예요. 예, 맞습니다. 9932님, 저희 성당은 밤 9시 미사가 있습니다. 놀 거 다 놀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가는 건데 네. 유혹의 고민이 있긴 하지만 미사는 빠지지 않아요. 와. 근데 이분은 대단하시네요. 예. 진짜 아니 유혹의 고민 있을 수 있거든요. 밤 9시 미사 있는 데는 저도 이제 그 예전에 분당에 예. 이제 있을 때 분당 지구에서도 한 곳밖에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진짜 그래서 저도 거의 늑장 부리는 날은 거기까지 막 이제 9시에 쫄래쫄래 가고 맞아요.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저는 네. 제가 사는 그 지구 근처에 10시 미사도 네. 있었어요. 밤 10시. 아. 그래서 아예 뭐 대학생 때 뭐 네. 동아리 활동하고 아르바이트 끝난 다음에 가고 막 그랬는데 그 근처에 시장이 있어서 예.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주일이 또 제일 그렇죠. 열심히 일하시는 시간이라 와 그런 분들을 사목적으로 이제 배려하면서 그렇죠. 예. 너무 근데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또 해주시는 본당의 배려들도 예쁘고 2293님이 밤 10시 미사가 있는 본당을 일부러 찾아가기도 합니다. 네. 주말에 일하는 사람들에겐 담비 같은 시간이죠. 아, 그렇게 또 문자로 맞아요. 얘기하시거든요. 네네. 예. 거기에 더해서 5743님 문자 주셨는데요. 미사 참례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는 GD픽. 그 미사 참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으면서 GD픽을 하셨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미사 드리기. 아니 말씀은 다 좋게 해놓으시고 누구도 괜찮을 것 같이 하셨으면서 GD픽을. 감사합니다. 이분은 조금 감사해요. 서운하네요. 저는 아, 실리적인 저의 어필이 딱 어필이 된 거죠. 서운하네. 네, 저의 이 설득이 5743님의 마음에 와 닿은 겁니다. 네. 예, 여러분 이 주말 그리고 주일 대축일 미사 중에 저녁 미사가 조금 더 이게 짧고 그리고 또 하루 마무리하는 그 마침표로도 잘 찍을 수 있으니까 네. 저를 골라주십시오. 예. 네. 2322님 미사 안 가는 저 같은 경우는요 유유유 이러면서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러나저러나 미사 가는 게 중요하죠. 그럼요. 예, 시간대보다는 네, 우리 뭐 너무 이런 것들을 뭐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또 나에게 중요한 일정이 있다라고 하면 예. 그것과 이제 겹치지 않는 미사를 가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일정을 잡기 전에 우리 그 본당의 미사 시간들을 먼저 체크하고 그거를 피해서 일정을 잡는 게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네. 그게 또 슬기로운 신앙생활이기도 하니까요. 네. 예, 오늘 사연자는 이 대축일이나 그리고 광복절 같은 휴일이 낀 경우에 네.
일정과 그리고 미사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는 거였고요. 미사 먼저, 추블리, 일정 먼저, 지디입니다. 아침 미사, 저녁 미사로도 나뉘기도 하는데요. 100원 되는 네.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여러분 골라주시고 재미있는 벌칙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를 기다리면서 우리 추블리, 추준우 예레미야의 승리송 한 곡 들어야 할 텐데요. 오늘도 예, 성모승천대축일에 딱 맞는 성가를 골라주셨거든요. 어떤 성가 불러주실 겁니까? 네, 오늘은 제가 또 자주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어머니 당신께라는 곡을 부르고 싶습니다. 그 이 성모님의 그 마음에 들어가서 함께 그 마음에 공감해보고 그 마음을 나의 마음에 새겨보는 그런 성가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우리 그 이날 작년 성모승천대축일이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또 주일이었어요. 예. 솔매성지에서 이제 행사가 있어서 합덕성당 옆에서 이제 하룻밤을 잤는데 그때 이제 아침에 묵주기도를 드리다가 이제 주일이니까 영광의 신비 그 사단이 딱 정말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하늘로 불러올리심을 묵상하잖아요. 정말 그날 그 사단을 바치면서 아주 은총 속에 머물렀던 기억이 있어요. 그 하늘도 너무너무 맑았고 그날. 그래서 뭐 올해는 뭐 물론 월요일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만약에 또 묵주기도를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또 영광의 신비도 함께 바쳐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 마음에 같이 한번 또 동참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예, 그 마음으로 어머니 당신께 예, 추블리의 승리송으로 성모승천 대축일에 함께 듣겠습니다. 알았네 어머니 당신의 크신 사랑 그 고통 중에서 그토록 인내하시던 그 사랑 나는 느끼네 어머니 눈물 그 뜨거웠던 마음 그 아픔 속에서도 주님께 의지하던 마음 난 느끼네 당신 아드님 바라보시던 순간 창에 찔리듯 아픈 마음도 오로지 주님께 나 언제나 의지하며 어머니께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가 주님과 함께 걷게 되길 당신 아드님 바라보시던 순간 창에 찔리듯 아픈 마음도 오로지 주님께 나 언제나 의지하며 어머니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게 되길 나 언제나 의지하며 어머니께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가 주님과 함께 걷게 되길 주님과 함께 걷게 되길 아멘 열창이었습니다. 열창. 감사합니다. 예, 우리 추준우 예레미야의 열창으로 어머니 당신께 성모 승천되어 주길에 성모님께 바치는 노래로 승리송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네. 영광의 신비 사단님. 네.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였고 네. 그 작년에 솔메이니까 또 김대건 신부님. 네, 맞아요. 예, 기억할 수 있는 탄생 200주년. 탄생 200주년 행사였어요. 그렇죠. 네. 예, 기쁜 해를 기억을 해주셨는데 오다는 그래서 이 성모님께 천상모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잖아요. 네, 네. 그리고 구일 기도서를 보면은 그 천상모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말미에 네. 내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성모님 전구해 주소서라고 간절하게 바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가사가 그 기도가 가사에 아주 잘 녹아든 느낌이라서 네. 저도 언제나 의지하며 이제 기도를 해야겠다. 네. 오늘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되고요. 맞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녁 미사를 드려야겠다. 아, 갑자기 또 이렇게 와 예. 저도 깨알 어필 깨알 어필. 성모님께서 예. 하늘로 정말 몽소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날. 예. 아침부터 기쁨의 축제를 즐기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예. 지금 이미 네. 아침 미사를 드리시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에 이 행복가족들 만나고 있고 끝나고 가면은 11시 미사 있지롱. 아, 11시가 또 있네. 네. 10시 반에 끝날 줄 알았더니 11시 반 그래 있지롱. 결심했어. 결심했어. 예, 11시 반 11시 미사 드릴 추준호 예레미야의 승리송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당신께 함께 들었습니다. 0342님이 저는 늘 제가 가던 미사 시간이 가장 편합니다. 저는 오후 5시 미사 픽입니다. 아, 정말 다양한 미사 시간들이 오늘 나오네요. 그러게요. 네. 예, 5시도 있고 4시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다양하게 있어요. 예, 네, 4시가 보통 이제 그 어린이 미사인 경우가 많죠. 네. 그리고 청년이 요즘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어린이 네. 청년 같이 해서 아... 저희 분당은 4시에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 같이요? 네, 오... 보통 청년 미사를 오후 7시에 하는데, 네, 네. 뭐 이렇게 본당마다 다르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네, 저희도 오후 7시에요. 네. 8323님 뭐라고 하셨나요? 미사 안 간 지 오래됐는데 오늘 그 문턱을 넘어볼까 합니다. 용기 좀 주세요. 그래요. 용기. 용기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주고 계십니다.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요. 예. 네. 용기를 내어라. 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2931님. 아, 청년 미사의 그 특징 하나 얘기해 주시네요. 밴드의 기운을 느끼는 게 행복 중 하나입니다. 아. 요즘 못 가고 있지만. 네. 맞아요. 미사. 청년미사는 네. 이렇게 찬양단이 있어서 그렇죠. 예, 드럼 소리와 기타 소리 들으면서 미사드리기도 하고. 네, 만약에 뭐 밴드가 이렇게 좀 뭐 활성화가 잘 안 돼 있는 본당이다. 그러면 열일곱이다를 불러주시면 저희가 갑니다. 아, 만약에 이 기쁨의 날 청년 해설자가 예. 필요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기쁨의 날 저희가 예. 달려간다는 거죠. 예. 또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야야야. 우리 약간 그 예야 세트로 해서 예. 한번 출동 해도 되겠는데요. 예. 저는 괜찮겠네요? 이제 해설을 하고 그렇죠. 예. 추준호가 특성을 부르고 예. 뭐 그렇게 찾아가는 식으로 미사드리고 또 행복가족들과 소통하고 좋아요, 좋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미사라면은 사실 아침 미사든 저녁 미사든 아. 언제든 그렇죠. 언제든 저희 PD님이 11시에 가자고 하시는데 추픽 아닙니까 그러면? 잠깐만. 제가 지금 봤거든요. 황급히 지우시는 거. 예. 하하. 이렇게 또 추블리에게 또 한 점이 가는 건가 싶기도 한데. 좀 그러면 좋은 결과가 이렇게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좋아요. 한 점 더. 네. 예. 아, 과연 앞서가게 될지. 오늘은 미사를 먼저 볼지 일을 먼저 볼지였고요. 추블리는 미사 먼저 보고 일을 하자. 저는 일 다 소화하고 마무리로 미사를 드리자. 네. 였습니다. 최후의 어필 한 문장 정도 해주시죠. 네. 여러분 특히 뭐 대축일입니다. 아, 이런 날 아침부터 그 하느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기쁨을 가슴에 고이고이 정말 꾹꾹 눌러 담아서 하루 기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아침에 은총 가득한 건 성호로 시작을 하시고요. 그 은총 잃지 마시고 저녁에 은총의 마침표로 저녁 미사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은 참 잘하는 두 형제가 최후의 어필을 했는데 네. 자, 이제 노래로 나와야죠. 미스터 추. 예, 추블리가 이기면 미스터 추가 나올 거고 제가 이기면 소녀시대의 지가 나올 겁니다. 네. 자, 오늘 결과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예, 형제 중에 과연 누가 이겼습니까? 노래로 공개해 주시죠. 오! 오! 좋아요. 근데 무슨 누가 될 수 있어요? 아직 저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아까 11시 쓰시더라고. 여기다가. 예. 아유, 정말. 아이고 기쁘다 성모님, 제 마음이 전해지시나요? 소리 내서 부르세요. 아, 그래요? 아, 저 예. 립싱크 전문이었나요? 그럼요. 립싱크 전문이라기에는 앞서 라이브를 너무 열심히 하셨으니까. 예, 또 아름답게 무승부 됐습니다. 성모님 보시기에 늘 참 아름다운. 예, 아름다운 건지 점점 헷갈려요. 성모님 이제. 보시기에 예, 저는 네. 굉장히 힘이 빠지고요. 네. 예, 목이 다시 잠깁니다. 아, 그래, 결심했어. 결심했어. 오. 우리 성모님 성모자상이 또 이 스튜디오에 마련이 돼 있는데 네. 하, 이렇게 예수님을 먼저 안으셨지만 나중에는 예수님 품에 오히려 또 어머니가 안기신 예, 그 성모님의 삶을 오늘 기쁘게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 성모 승천 대축일에 미사를 어쨌든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두 분 몇 시 미사 가실 건가요? 라고 피디님이 물어보시는데 저 아침 미사죠. 저는 저녁 미사 드릴 겁니다. 예. 꼰조가 있네요. 각자의 예, 스타일이 있고 예. 또 예,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미사 시간 언제든 좋습니다. 미사 네. 오늘 꼭 드리시길 바라면서 네. 어떠셨습니까, 추블리? 오늘 정말 또 역시나 행복했고 네, 뭐 대축일 맞아서 이렇게 방송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기쁨인 것 같아요. 이런 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무승부가 되면서 다음 주에도 추블리가 노래를 부른다는 거. 어머나. 거기에 저는 또 감사를 드립니다. 뭐 예. 또 네. 좋아요. 네. 또 아침 라이브 해야 돼요. 좋아요. 그래. 결심했어. 추추추 추준호 예레미야와 함께했습니다. 9시까지 여러분 벌칙 추천과 듣고 싶은 노래 받을 테니까 남겨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노래 성가네요 성모송 라틴어 버전입니다. 양채윤 엘리사벳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김지현이 하고 보였습니다. 오늘도 잘 될 겁니다.